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9장 3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넷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본문은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겨 서로 대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벌어진 사건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야빈의 애원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해, 불의를 쫓아 행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일의 배경은 성경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인 에벳의 뜻이 종, 노예라는 뜻이 있기에 그는 천민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천한 신분의 출신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힘을 소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세겜 사람들이 지켜 세우자 우쭐거리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밤에 넷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합니다. 넷대로 나누었다는 것은 적의 관측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공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성은 입구에 설 때에 그 매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편이었던 스불은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기고만장했던 가을에게 복종하는 채 하지만 전세를 불리하게 유도하기 위한 스불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이 온 그들을 보고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왔고 또 한때는 무오느임 상소리 나무 길에 따라온다고 하니, 그때 스불은 이전에 가알이 했던 말을 가지고 그를 자극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를 업신 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하며 그를 세겜 사람들보다 먼저 성 밖에 나가 싸우게 합니다. 이처럼 경솔한 말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얽매는 올무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인지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을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피하자니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싸우러 나가자니 이른 아침이라 모든 전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전술적으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수비만 감당해도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점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불의 계략으로 가을은 선두에 서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에 이르기 전에 부상으로 쓰러질 정도로 크게 패배합니다. 이후 아비멜렉은 아루말에 거주하고 또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 일행을 세겜에서 쫓아내어버립니다. 이처럼 가을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볼도 가알도 아비멜렉도 모두가 자기 권세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 서로 속이고 속이는 자들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쓰고 힘쓸 뿐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볼처럼 가알을 교만의 자리로 이끄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이끄는 자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그 다음날로 이어집니다.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알의 일행이 모두 추출되었기에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튿날이 되자 순순히 성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들 모두를 제거하고 후안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하고 군사를 세 대로 나누어 한때는 성문을 차단하고 두 때는 성 밖에서 세겜 사람들을 무참하게 도륙합니다. 그리고 소금까지 뿌리는 저주를 행합니다. 이로 인해 아비멜렉을 동조해 한 마음이 되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살해했던 세겜 사람들은 야빈의 예언대로 가시나무 아비멜렉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유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역사는 배반의 길을 가고 또 패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길을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참된 평안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가일처럼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행했던 말과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진실되고 책임있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음에도 내 안의 욕심에 사로잡혀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답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만한 자가 가는 길이 패망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